안녕하세요. BTS 슈가입니다. 제가 갤럭시 S7 때부터 쭉 써온 찐찐찐 유저인데요. 기계나 기술에도 관심이 많아서 갤럭시 측에 질문을 드린 적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갤럭시에서 직접 저의 궁금증을 풀어주신다고 하네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삼성 갤럭시 제품의 R&D를 총괄하고 있는 최원준이라고 합니다. 아유, 안녕하세요. 월드스타를 만나니 많이 긴장되네요. 아유, 뭐 감사합니다. 갤럭시에서 폴더블 폰이 출시됐잖아요. 그래서 궁금한 거 몇 가지 여쭤보려고 합니다. 네, 무엇이든지 물어보시죠. 일단 제일 궁금한 것부터 물어보겠습니다. 아니, 어떻게 폰을 반으로 접을 생각을 하셨죠? 발상부터가 너무 신선하잖아요. 2010년에 갤럭시 S가 처음 출시된 이후로 저희들이 많은 기술 혁신을 이루어왔는데요. 무엇보다도 큰 화면을 통해서 사용자 경험을 향상시키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휴대폰 크기에는 제약이 있을 수밖에 없으니까요. 우리는 디스플레이 크기를 키우면서 폰을 작게 만들어야 되겠다는 비전을 오래전부터 가지고 왔습니다. 폰은 더 작게, 그렇죠. 그리고 디스플레이는 더 크게. 아, 이건 굉장히 흥미로운데요? 아, 이렇게 들으면 쉬운데 사실 기술적으로 이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죠? 무엇보다 이 힌지 기술이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요. 힌지를 들어보셨군요. 아이고, 저는 다 알죠. 사실 이 힌지라는 거는 어떤 물건을 접거나 펼칠 수 있게 해주는 부품인데요. 사람의 몸으로 비유하자면 이 관절과 같은 기능을 하죠. 하지만 폴더블 기기의 힌지는 완전히 다릅니다. 각각의 기능을 가진 수십 개의 적은 부품들이 맞물려 있어서 돌아가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굉장히 난이도가 높고요. 폴더블 기기의 경쟁력인 세 가지 핵심 기술 또한 완벽하게 구현할 수 있도록 설계가 되어야 합니다. 세 가지나 되나요, 그게? 첫 번째로 폴더블 기기를 접었다 폈다 하는 동안 디스플레이가 데미지를 받지 않게 힌지가 최적의 궤적으로 아주 정교하게 움직이도록 설계가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기기를 접거나 펼쳤을 때 무리 없이 완벽하게 유지할 수 있어야 하고요. 마지막으로 원하는 각도로 사용자가 세울 수 있는 플렉스 모드 역시 힌지에서 구현이 되어야 합니다. 방수까지 된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이게 기술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접히고 열리는데 어떻게 방수가... 아유, 참 대단하십니다, 삼성. 단말 내부에 접고 펼치기 위한 운동을 구현하기 위해 진짜 한두 가지의 부품이 들어간 게 아닌 것 같은데. 네, 맞아요. 정말 이해가 빠르시네요. 이 정도는 뭐 찐 유저로서. 네. 실제로 G플립5와 폴드5를 보니 지난번과 다르게 여기 이 힌지 부분에 공간이 있더라고요. 이것도 힌지 기술과 관련이 있는 거죠? 네, 물론입니다. 어떻게 좀 설명을 좀 해주실 수 있나요? 틈새가 거의 없게 폰을 접게 되면 디스플레이는 부담을 많이 주게 됩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틈새가 거의 없게 접히지만 디스플레이는 안쪽에서 둥그렇게 크게 접힐 수 있는 구조를 개발했습니다. 이로 인해 폴더 플립 모두 더욱 얇고 컴팩트해지면서 최상의 그립감을 갖추게 되었죠. 확실히 그립감 좋아졌어요. 무슨 강의 듣는 것 같은데 너무 재밌습니다. 제가 진짜 진심으로 이런 개발자분들이랑 대화하는 게 되게 재밌어가지고 어릴 적에 이제 막 저는 막 컴퓨터 조립하고 그랬었거든요. 장비나 이런 것들 너무 많이 만지다 보니까 재밌네요. 네, 쉬운 내용은 아닌데 재밌게 들어주시니까 정말 다행이네요. 기술적으로 사실 생각을 해보면 힌지의 시스템도 굉장히 중요하겠지만 디스플레이 자체의 혁신도 되게 필요했을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정확히 보셨고요. 폴더블 디스플레이 측면에서 유연성과 내구성은 서로 상충되는 관계예요. 이번 새로운 폴더블 폰은 내부의 각층과 그 각층의 다양한 소재, 그리고 접착제의 소재, 그리고 각층의 두께 등을 마이크로 레벨까지 최적화해서 유연성과 내구성 모두 대폭 끌어올렸습니다. 앞으로 폴더블 폰에 있어 유연성과 내구성의 패러독스는 저희가 계속 도전해 나갈 겁니다. 정말 한눈에 딱 봤을 때는 와, 이쁘다, 새롭다 이런 생각만 들 수도 있는데 이런 혁신적인 제품이 나오기까지 정말 많은 고민과 피땀 눈물이 담겨져 있는 거네요. 그렇게 알아주고 말씀해 주시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자, 오늘 이렇게 갤럭시에 대해서 저의 궁금증을 좀 해결해 주셨는데 앞으로 또 제가 궁금한 게 있을 때마다 계속 질문을 드릴 테니 이렇게 답변해 주시는 거죠? 그럼요. 얼마든지요. 휴가 씨가 궁금하신 건 저희가 다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 편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